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제가 천천히 성경을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대에 맞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여기저기서 혼탁하고 어렵고 미혹된 영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고 또 잘못됐던 것들이 새로워지고 또 엉크러지고 뭉쳤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동을 다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 결국은 종말이죠. 종말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그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질만 자꾸 내고 안 된다 그러고 되는 일을 자꾸 엎어 뒤집어 풀려고 그러는 사람 그게 노하기를 너무 자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벌을 받을 자다.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는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경건이 뭡니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다 손을 내려놓고 경건해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라고 이 세상 일을 다 하다가 그거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마태복음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 거를 다 먼저 해놓고 하나님 거를 나중에 하려고 그런다. 반대로 경건치 못한 태도고 행동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 때가 심판의 때인데 하나님이 빨리 오시지 않을까, 빨리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순식간에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깜짝하는 순간에 벌써 세월이 다 가버리고 만다. 유브라데강, 디그리시강 그 강가에서 살던 때는 평화스러워서 그저 뭐 죄를 질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대자연에서 나오는 과일이나 그런 거 먹고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아주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더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결국은 전쟁이 나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말이에요.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기를 이 한 가지라도 잊지 말아라 그런 말. 그걸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깜빡 잊었다. 그 죽을 일 놓고 깜빡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형장에 가는 사람이요. 사형장에 이제 이거 키루친으로 죽으러 가는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실족해가지고 네? 그 간수들 이제 다 데리고 가는 간수들한테 뭐냐면 깜빡하면 죽을 뻔했다 그러더래. 죽으러 가는면서도 실족한 거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잃어버렸어. 잊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빨리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뭐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은 벌써 영이 싹 들어오고 은혜가 돼. 그리고 누가 뭐라든지 아멘. 그리고 막 얼굴이 밝아가지고 아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언제나 얼굴이 훤하고 밝은데 뭘 잡숨나고 그래서 나는 시래기 먹어도 그렇고 고기 먹어도 그렇고 하여튼 소화가 잘 되는지 다 이렇게 좋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거무스름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검어진다 그래. 아, no. 속에 들어가면 다 검은 색깔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야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영양가로 가는 건데 사람들은 뭐 김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시커매진다. 말이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말이 결론적으로 이래. 무슨 음식이든지 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씹어서 챙겨라. 그것이 올바른 건강의 기초다.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의사선생님이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돼. 오기로 어떤 사람은 오기로 건강이 오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우리 노인네들이 뭐 허리가 아파서 뭐 수술해야 된다는데 뭐 관절이 어때 수술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니까 아니 근데 안 목사님은 그런 병원을 안 간다고 그래서 뭐 샘나요 내가 안 가는 게 좋은 거지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혼자 살면서 어떻게 그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래요. 정시에 밥 먹고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그런 생활을 하니까 누가 밥 먹으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왜 밥 안 먹냐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알아서 기어야 돼. 그러니까, 야, 그거 참 힘든 일인데. 자기네들은 뭐 부부들이 있어도 막 그냥 막 얼마나 장가를 하는지 너무 잔다는 둥. 응? 너무 운동을 안 한다는 둥. 너무 약을 많이 먹는 둥. 매일 그걸 다 하니까 거기에 애래 텐션을 받아가지고 신경이 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기가 있어야 돼, 있기는. 응? 오기를 부릴 때 부릴 줄 알면 그게 오기인데, 오기가 부리면 안 되는데 부리고 있어.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오기 부리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심판을 안 받으려면 오기를 부리지 않아야 돼요. 주의 날, 여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또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냐 주의 날이나 언제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3장 이 8절로 13절은 종말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주 귀한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하늘이 크게 열린다는 말은 뭐예요? 아니, 하늘이 어떻게 열려? 항상 열려 있어요. 뭐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늘은 열려 있다. 나는 내 생각에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지,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은 심판날에 벌 받지 않는, 심판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할렐루야. 또 풀어진다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 풀어진다. 풀어진다는 말은 내가 가만히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이란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거룩, 거룩, 그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아주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거룩, 그걸 집어치라고 그러고 거룩성을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나오니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노멘 하면 노거룩이야 노거룩.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기도할 때 보면 아주 수없이 알파와 오메가를 찾는 분 봤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야.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처음도 하나님이고 나중도 하나님인데 알파와 오메가. 응?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이 땅이 다 끝날 때 마지막 때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거룩성을 지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경건성을 지킵니다. 거룩성과 경건성만 있다면은 손해진 건 없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룩성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성경을 찾아왔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경건치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날 때. 또 잠언 19장 17절에는 거만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 거만한 자. 또 잠언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거만한 자도 심판을 받고 어리석은 자도 심판을 받아요. 어리석은 자의 반대가 지혜로운 자거든요. 지혜가 충만하면 어리석음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을 말했어요. 이사야서 34장
15절에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오셨을 때 칼이 온다 그러죠. 칼이 칼은 무슨 뭐 이런 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입니다. 성령의 칼입니다. 말씀의 칼과 성령의 칼이 우리에게 올 때 무서워 떨며 건건해야지. 이까진 거 뭐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중심 자기 주장대로 살면은 심판 받을 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부터 심판한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러죠. 멸망. 멸망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믿지 않는 자도 심판받는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느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죠. 뭘 내놔야 돼? 경건, 응? 겸손, 거만. 거만을 내놨다가 신발을 봐줘버린 것만.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도 난 이 디모데 후서 4장 1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게 산 자와 죽은 자. 우리 신앙생활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변하는 거, 부활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우습게 보여도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등지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멸망에 이르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산 자를 요동케 하는 자, 믿는 사람들을 요동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요동해. 그 소리 할 것도 없어. 지가 안 다니면 그만이지 왜 그런 소리를 해. 요동케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를 핍박하고 뭐라 그럴까. 못 다니게 하는 사람. 다 그 말이 그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몇천 년이 됐다는데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불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오늘 시대가 변했다고 요새는 좀 변했어요. 그 세번역 성경에는 그 현대어의 감각으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래. 근데 중심은 거기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휘만 변했지 그 말씀의 핵심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주교나 뭐 이런 개신교에도 세번역 성경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벌써 변했대. 세상적으로 아니잖아요. 세번역 성경 쓴다고 교회가 변한 거예요? 아니지. 믿는 사람들을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갈라디아서에는 전부 다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종말론이에요. 근데 요새 종말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해. 에? 심판받는다. 무슨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그것이 내 흉부의 가슴에 칼이, 말씀의 칼이 되어서 깨달아지면 돼. 아니, 고름이 살됩니까? 고름은 짜내야지. 칼로 째서 짜내야 버리고 상처를 약을 발라야 되는데 고름이 살될 줄 알고 녹으시안 녹으시안. 예, 하나님은 나는 우리 예수 믿은 게 진짜 감사해. 예수 안 믿었어 봐요. 응?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어떨까? 엄청 막 별짓을 다 하고 다닐 것 같아. 혼자 사니까 더. 근데 어떤 때는 사람의 정욕이 와요. 응? 뭐 정욕 세지도 못한 주제에 늙어서 이게 막 올 때도 혼자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응? 자다가 하나님 내가 잠시 잠깐 이렇게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린애 같아. 침대에서 그냥 하면 되지 뭘 무릎을 꿇는지 뭘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줘.
아침에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거 그냥 하다가도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해. 그렇게 배워서 그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 배우면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는데 중간에 지 멋대로 돼가지고도 요새는 미국이니까 어떻든지 지금은 잘 날아가는데 어떤 NO! 성경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찬송가 133장을 잘 부르거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그걸 불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걸 불렀더니요. 우리 교인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은 복음성가인 줄 알았대. 133장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게 복음성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성가는 여기 왜 있어. 그러더니 복음성가면 어떻고 찬송가면 어때 그랬더니요. 복음성가는 막 사람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만든 거고 뭐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뭐 흥을 돋구기 위해서 했다. 뭐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유행가는 흥이 나는 거고 찬송가는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거. 맞아. 응? 그러나 복음성가는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송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복음성가를 만든 거라고 했더니 아, 133장이 복음성가가 아니구나. 복음성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이렇게 성령 충만 주실 때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그래 전부 다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래. 너 내가 믿어줘야 돼.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임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 성령 먹으라고 성령 좀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이 그날이란 말은 다 종말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이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늘이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거. 상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런 시대예요. 뭐죠? 김정은이가 만드는 거 뭐예요? 그것도 그런 거예요. 일종의 막 운전 날라올지 몰라서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 잘못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쏘면 그쪽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요. 미국이 요새 조금 우리나라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것 같아. 내 믿음이. 그렇죠? 그 태평양 그 근해 거기에 항공모함 같은 게 자꾸 움직이잖아. 그건 뭐예요? 김정은이 그쪽 보고 너 조심해.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서도 막 움직이는 사람들 보고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거룩한 행실을 갖는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십니다. 육적으로도 경건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먼저 경건해야 돼. 영적으로 경건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경건한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과 행동 거치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종말 때를 잘 지키고 경건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터넷 복음방송에 하나님이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